네, 첫 번째 이슈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관련된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셀트리온이 유플라이마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미국에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 16일 의약품 공급 채널인 케어 파트너스 파머시라는 곳에 이제 공급 프로그램에 유플라이마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달 말부터 케어 파트너스가 미국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 약국을 통해서 유플라이마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이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는 케어 파트너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입니까? 이제 케어 파트너스는 만성 및 희귀 질환에 대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취급하는 전문 약국인데요. 약국이요? 네, 약국 네. 전문 약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 의료 시장에서 전문 약국은 이제 중소형 보급 급여 관리 기업 PBM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과 연계해서 의약품 판매 및 환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채널입니다. 케어 파트너스는 워싱턴 DC 등 미국 50개 주 전역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계약에 따라서 유플라이마는 케어 파트너스 및 케어 파트너스와 연계된 채널에 가입한 1,0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커버하게 됐습니다. 이제 케어 파트너스와 연계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유플라이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선호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케어 파트너스의 유플라이마를 직접 납품하기로 계약 맺었는데요. 유통 단계가 축소되면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좀 더 이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금 1,000만 명을 이제 케어할 수 있게 된 건데 사실은 좀 전문 약국 이게 좀 생소한 단어 같은데 좀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미국의 의료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험 급여 관리 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PBM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을 조금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PBM은 보험사를 대신해서 제약사와 약가 등을 협상하는 의약품 결제 중간 역할 담당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제 이 PBM은 처방약 목록을 관리해서 의약품 급여 비율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휴미라와 같은 일부 특수 의약품은 이 PBM의 처방집에 등록되지 않느냐 사실상 약국에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많은 처방집에 등재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중에서도 어느 등급에 이제 놓이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 16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케어 파트너스가 전문 약국들과 이제 연합해서 하는 곳인데 이쪽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방집에 등재가 돼야 되고요. 또 등급도 높아야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까지 등재 목록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플라이마 판매 계약을 맺은 PBM은 미국의 거대 민간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산하의 옵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옵텀은 이제 미국 전체 처방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큰 이제 PBM인데요. 네. 특히 공보험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PBM 중에서 벤테그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과도 이제 유플라이마를 선호의약품으로 등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가지고요. 이제 이 계약을 통해서는 유플라이마가 벤테그라에서 관리하는 공보험 및 사보험 시장에서 모두 환급 적용을 받게 되면서 미국 인구 4%에 해당하는 커버리지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그러니까 공보험과 사보험 모두 환급 네. 적용을 받게 됐다 이런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커버리지도 좀 더 확대됐다는 개념을 보시면 네. 되고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유플라이마가 미국 보험 시장의 40%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 및 마케팅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유플라이마는 바이오 시밀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휴미라인데 그동안 이 휴미라가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팔렸습니까? 이제 유플라이마의 오리지널 말씀해 주신 대로 제품은 휴미라라는 제품인데요. 네. 이제 전 세계에서 약 212억 만 달러 이제 하나로 약 27조 원 정도인데요. 아, 27조요? 네, 그 정도로 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블록버스터 약품입니다. 네. 이제 특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커가지고 미국 시장에만 두고 봤을 때는 전체 매출의 한 87% 수준인 186억 달러 이제 약 25조 정도인데요. 그 정도를 달성했을 만큼 큰 의약품입니다. 미국에서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유플라이마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처방집의 급여 목록에 등재가 되더라도 결국은 좀 다른 의약품 시밀러에 비해서
장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플라이마의 경우에는 이제 제품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 네. 먼저 이제 저농도 대비 투여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인 고농도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80mg, 20mg이라고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기존에 있던 40mg까지 해 가지고 총 3개의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진들의 선택 권한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 고농도 이 제품 아달리무맙 성분인데요. 이게 이제 87%가량을 차지해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이 고농도 제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상온에서 최대 30일 동안 유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의약품을 이제 투여했을 때 통증을 발현시킬 수 있는 이제 시트르산염, 구연산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거해가지고 좀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유플라이마의 강점은 일단 오리지널보다 유효기간이 좀 더 두 배 정도 길다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휴미라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이제 셀트리온은 지난해 8월에 휴미라와 유플라이마의 상호 교환성을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개발해서 판매를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 오리지널을 다시 대체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이제 오리지널 제품 자체는 이제 비싼 가격도 있고 아무래도 시밀러 제품인 복제약 개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 네. 측면에서도 굉장히 뭐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바이오 약품이 1대1로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네. 이제 그런 것에서 좀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유플라이마가 상호교환성 임상이라는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승인이 기대되는데 지난해 8월 달에 이제 글로벌 3상을 통해서 이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상호교환성 임상이라는 것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이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연구입니다. 이 상호교환성이 입증되면은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약국에서 약을 기존 휴미라에서 이제 유플라이마로 대체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약사 재량으로 이제 대체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현재는 베링거 인게라임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실태조가 상호교환성 승인을 받은 상태로 올해 7월 달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독점 기간 1년을 보장받은 상태고요. 이래서 이제 셀트리온 등 다른 업체들은 내년 7월 이후에 상호교환성 승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